사실 또 이렇게 장편 영화에 같이 출연하게는 됐는데 같이 호흡을 맞출 일은 거의 없었었어요. 그쵸, 개춘빈 이후에 그죠? 네, 이 영화 안에서도 저는 그냥 도망가고 잡히고 그래서 그런 뭔가 이렇게 주고받는다? 뭐 이런 느낌보다는 워낙 그 제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씬에서 되게 그 뭐라 그랬지? 표현하는? 네, 응. 그거를 전체를 그리 전체가 이 안에 있는 것 같 이미 구상을 네. 전체적인 그림이 그래서 제가 연기를 할 때도 되게 편했던 것 같아요. 경호가 워낙 다양하게 뭔가 이렇게 할 때마다 잘 이렇게 사실 상대 배우에 대한 평가 중에 편하다만큼이나 좋은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? 네. 불편하면 참 연기하기 힘들잖아요. 네. 근데 그만큼 정경호 씨는 편한 네, 제가 그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많이 기대했던 것 같아요. 좋습니다. 네. 아, 하지만 그 친한 사이에 이제 쫓고 쫓기는 느낌이어서 아마 서로가 좀 그런 점은 힘들었을 것 같아요. 특별히 힘들진 않아서 그냥 순간 그냥 오늘 영화가 저랑 안 맞네요. 아 죄송해요. 아니, 농담이에요. 제가 농담이에요. 이게 왜냐면 또 공포물이기 때문에 아주 지금 잘 가고 있어요. 스릴러입니다. 오늘 과연 저랑 이 배우분들의 호흡은 어떻게 될지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. 우리 기자님들.